그 정밀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 공작 기계로는 고정밀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조업의 입장에서도 우리 해외 고객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을 맞추려면 그냥 검증된 기계, 검증된 기계를 사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좋죠. 그죠. 괜히 그냥 정밀도도 안 나오는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나라 공작 기계 정밀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아하, K 모듈리? K 모듈리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품을 만들다가 우리나라 공작기계 정밀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어. 지금 그런 기사 많이 안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은 기능올림픽이라고 해서 네네. 아, 갑자기 막 메달을 막몇 개씩 따신 분들 그런 맞아요. 분들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어떤 대회가 있죠? 그런 대회로 이미 우리나라의 저변이 많이 확대됐었죠. 이미? 예. 기술자들은 이미 확대가 됐는데 네. 기계가 없었어요. 아니, 뭔가 맞추고 싶다. 엄청 맞추고 싶어. 한번 그러면 그림을 보시고 한번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이벤트입니까? 아, 이거 좀 힘들어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거 자동차 부품 같은 거. 오,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아니, 그냥 자동차 부품처럼 생겼나 몰라. 약간 엔진처럼. 자동차 부품처럼 생기지 않았어? 저 어디다 네. 써? 이게 터보 차제라는 겁니다. 터보 차저. 자동차 뒤에 보면 뒤에 터보라고 적혀 있죠. 네. 근데 터보가 붙으면은 뭔가 더잘 나가는 맞습니다. 이런 맞아요. 이미지. 네. 그래서 비싸. 그쵸? 네. 맞아요. 맞아. 더왜 성능이 비싸요? 좋고. 네. 터보 차저는 어떤 기능이냐면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근데 공기를 흡입해서 엔진이 이제 불을 연소를 하는 거예요. 불을 다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기술이고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 넣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70%입니다. 아, 진짜요? 배기가스에다가 터빈을 달 수가 있습니다. 터빈은 흐르는 뜨거운 가스에서 힘을 받는 부분을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가는 그 공기가 70% 에너지가 여기 다 들어가겠죠. 웽 돌아갑니다. 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공기를 압축할 수가 있죠. 그게 터보예요? 그게 터보 차저입니다. 터보는 터빈을 이용한이란 뜻이고 차저는 공기를 압축해 넣었다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오른쪽에 터빈을 돌립니다. 같은 축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컴프힐이라는 임펠러가 공기를 압축에 밀어넣습니다. 제가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 되게 작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 직접. 아니 이렇게 작아요? 오브제 아니에요? 오브제? 오. 아 임펠러군요. 손을 빌 수도 있어요. 되게 뾰족하다. 뾰족하네요. 엄청 뾰족해. 예쁘게 생겼어. 네. 실제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걸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작아요? 예. 근데 이게 나를 옆에서 봤는데 안 보여. 진짜 얇아. 되게 얇습니다. 되게 얇아. 엄청 얇아. 아, 너무 신기하다. 옆에서 보니까 저게 어느 정도로 속도로 돌까요? 이렇게요. 자동차가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밟으시면 네. 페달을 밟으시면 네. 이렇게 계기판에 나오죠. RPM. 네. RPM. RPM. 네. 1000RPM, 2000RPM 이렇게 나오죠. 그게 분당 1000, 2000 엔진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공기를 공급하는 요 임펠러는 어느 정도로 속도로 돌까요? 게스. 만. 만. 조금 더. 2만. 2만. 8만. 8만. 네. 20만. 30만. 30만이 훨씬 넘습니다. 30만 넘는다고? 30 몇만 정도. 30 몇만? 아. 1분에 40 몇만 번 돈다고요? 진짜 빨리 보네. 저 되게 얇은데 그걸 견뎌야 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정밀 기술. 여기서 필요한 공차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공차. 마이크론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가공 정밀도는 4미크론입니다. 4미크론? 4마이크론. 머리카락이 80이라고 하셨어, 지난주에. 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와, 20분의 1. 그런데 그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1년에 100만 개, 1000만 개를 만들어도 그 공차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했다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생산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가공 정밀도가 높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가공만 우리한테 맡겨졌어요. 한국에서는 공작기계가 안 된다. 네. 이 그 공정을 갖다가 전부 다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2년이 걸렸어요. 아.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와. 표준이 됐습니다. 와. 그러면서 멋있다. 드디어 우리 국산 기계도 정밀도가 그렇게 됐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박수 한 번. 야. 아. 공작도 K 공작입니다. 그죠. 네.